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한 내용과 회신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측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예산 편성 자율권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해선 부분 검토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회 여야 대표, 정부 등의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담은 내용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팔복동 제1산업단지 자리에 대규모 예식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은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팔복산단 재생계획, 지역 주민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주 지역의 예식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기존 업계의 고사 우려에도 초대형 예식장을 승인하는 것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행정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은 제1산단 재생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웨딩센터와 외국산 자동차 전시매장 건립이 전부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진안군과 환경단체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진안군은 군의회와 환경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이 의회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개의치 않고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진안군 의회는 진안군과 환경단체 사이의 중재를 위해 국비를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만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군에서는 마치 설치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9일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에 마이산 케이블카 설계 용역비로 10억을 요구하자 군 의회는 국비 확보 후 집행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군은 이를 무시한 채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입찰을 진행,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약 8억 원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마이산 드림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설계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게 될 수도 있는데, 왜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물론 안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럼 만약이라는 우리가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모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확보해서 보면 보도도 보고 얻는 시그니든 국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학교 딱 내려주는 것만 따먹을 것 같으면 이를 팍 하죠. 저희도 국비 따로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된다, 된다. 그럼 가정은 안줄 거니까 그 눈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 지상군 같은 경우는 항상 처지야 합니다. 진안군 의회에서는 진안군이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군수와 부군수 담당 과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졌지만 진안군은 잘못됐을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그 조건도 국비 확보가 되면은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군에서는 어차피 승인이 예산 실시 설계 용역비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 해서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나 다른 집행부에서 책임을 짓고 의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 답변을 했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연공원 내 삭토 설치 규정을 만들어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지만 진안군이 내놓은 노선의 경우 중간 정류장, 철탑 설치 장소들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데다 백두대간을 비롯한 일부 정맥들이 있는 곳에 중간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이산의 경우 지질공원 후보지로도 선정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명목하에 이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선이 지나는 금당산은 조계종 부지인데도 사찰과의 협의 없이 설치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도 용역 담당자가 20여 년 전쯤 노선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타당성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계종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쪽에서 뭐 사찰이랑 뭐 다 협의가 된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금당사에 가서 스님들 봤는데 전혀 협의된 게 없다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나무 땅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진안군 의회는 진안군이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환경단체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에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강력 어필할 계획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ICT 활용 모든 개체 급이기 이용기술 보급 사업으로 개체별 사양관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그 정보에 따라 농장관리 시스템을 자동 제어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설치로 개체별 사료 급여 관리 및 생산 성적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또 포유 능력 향상 및 모던 연산성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한국관광 홍보관 개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홍보관은 한일 양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을 양국의 대표 공항을 통해 홍보하자는 협약에 의해 설치됐습니다. 하네다 공항 국제선 4층 이벤트홀에 마련된 홍보관은 7월 17일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